되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상대방이 질문을 할때 내가 답을 다알 수는 없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저도 멍해질 때가 있거든요. 또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답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때 되게 쉬운 방법이에요. 저는 그 질문을 다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질문한 게 맞으십니까? 하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거, 좀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래요? 라든가. 자,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라고 한번 트는 거죠. 그대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아, 좋은 질문이십니다. 생각이 안 나면. 아, 미쳐도도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을 주셨네요. 자, 이런 질문하신 거죠.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서 시간을 끄는 거지, 내가. 무슨 일 하세요? 내가 물어봤잖아. 이것도 지금 시간 끄는 거예요. 제가 분석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되잖아. 그 얘기 안에서. 그럼 하나 둘 걸린다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그럼 질문을 이렇게 쭉할때 보통 사람들이요. 말을 길게 하면서 하나만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 둘, 세개 정도를 질문해 줄 수도 있어. 그 중에 하나는 걸린다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그쵸? 그것만 해줘도 돼요. 그 사람들은 내가 세 가지를 질문했는데 세 가지를 다 답안했다고 짜증을 낼까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자, 그럼 제가 들어보니까 요런 질문 세 개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그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싫어요. 세개다 해주세요. 이렇게 또안 해. 아, 네. 이런다고. 그런 화법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또는, 정말 적절한 질문이시고요. 저도 처음 받는 질문인데, 저도 놀라운 질문이시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추임새를 넣어주고, 그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 얘기하겠죠. 쭉 들어보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얘기할 부분이 나와요. 계속, 오히려 질문을 많이 하시라고.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답을 못 하면. 계속 질문을 하세요. 그럼 사람들을 말하는 거 좋아할까? 듣는 거 좋아할까? 말하는 거 좋아하니까 오히려 기분이 좋아집니다. 칭찬도 계속 하시고. 아, 제가 상담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해봤지만 선생님처럼 질문을 주시면 처음인 것 같아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거네요.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도 중간중간 넣고. 이건 준비된 멘트가 될수 있죠? 이렇게. 말을 할때 기복이 참 심합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요. 기복이라는 게 어떤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던 거를 막 갑자기 네. 슬슬 나올 때가 있어요. 아니면 예.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막 계속 슬슬 나올 때가 있는데, 누구든지 이제 그럴 때 있죠. 어쩔 때는 막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버벅거릴 때가 너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는데, 이거를 기복을 좀 심하지 않게 평준화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모르겠어요. 오케이. 이제 아마 초기 단계라 그러신 것 같고요. 기복이 심하다는 게 상대적인 거죠. 상대가 나랑 궁합이 맞거나 잘 받아주면 나오고, 상대가 말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하면 당연히 훅 떨어지게 돼 있는 건 누구나 그런데, 그걸 끌어올리는 방법은 그러면 상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완전히 이 사람은 뭐 대답도 안 한다 생각을 하고 혼자서 연습을 해보는 거죠. 혼자서 집에서 또는 길갈때 또는 상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리액션이 없는 거예요. 나 혼자 떠드는 거죠. DJ가 그걸 잘해요. DJ가 리액션이 있을까? 마이크 놓고 혼자 얘기하는데. 근데 대화듯이 하죠. 그러니까 혼자서 연습하는 걸 되게 많이 했어요, 저도.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그래요. 토마스를 데리고 다니라고. 토마스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상담을 하는 거죠. 가상에서 인물을 놓고. 그러면 그 사람이 리액션이 있든 없든 나는 연습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기본 페이스는 가지. 그런 식으로. 그리고 작고 리액션 있게 유도를 해야 돼요. 중간중간에 확인을 해야죠. 질문을 하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이 부분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확인시켜드리고. 그리고 이야기를 할때다 풀지 말고, 강의할 때도 그래, 제가 약간 잠깐 이렇게 예고편을 넣어줘야 돼요. 제가 오늘 상담을 할 텐데, 이런 이야기를 좀 이따가 해드릴 겁니다. 이거 부분 또 궁금하게 툭 던져놓은 다음에 여기에 대한 답은 좀 이따가 제가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자꾸 중간에 내 얘기를 계속 따라올 수 있게 드라마 예고편처럼 쭉 집중을 못 하거든요. 앞쪽에 툭 던지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 했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또요 부분 좀 이따가 또 설명드립니다. 이렇게 건너 건너 가면 조금 긴 상담도 사람들이 지루한지 이렇게 따라와요. 예고편처럼 던져놓고. 예를 들면 뭐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뭔가요? 복지 중에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건강검진이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대표님은 건강검진 최근에 언제 하셨나요?
혹시 그거를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 던져놓고 나중에.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건강검진 이제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 부분도 궁금하시죠? 이것도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당근 부분을 중간중간에 넣어주면 쫓아온다. 그것도 연습을 어떻게 한다? 혼자 한번 해본다. 토마스랑. 예, 토마스랑. 예. 오케이. 개척영업과 릴레이 추천이 쉽지 않네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강의 중에 많이 하는 방법인데 개척 영업보다는 소기 영업이 좋죠. 그래서 릴레이 추천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 분이 상담이 끝났어. 그리고 이제 하기로 했어. 좀 끌게요. 그럼 크로징을 어떻게 하시나요? 뭐 이렇게 사인을 하나요? 서류 같은 게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딱 인력면이 세 개밖에 없는데 거기서 한 개에서 세 곳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 거의 한 30%에서 20% 분들은 써주시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거죠. 오케이.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제 그 부분은 나중 얘기하고요. 일단 계약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축하드립니다.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셔서 혹시 이거 결정하시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다음에 또 도움 드릴 때 저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러면 얘기할까 안 할까? 그렇죠? 좋은 얘기할까 나쁜 얘기할까? 무조건 좋은 얘기하죠. 아,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뭐, 당신의 태도가 마음에 들었어요? 아니면 뭐, 이런 게? 아, 이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이런 서비스를 좋아하십니다. 사장님도 그러시네요. 이런 좋은 서비스를 사장님만 받기에는 좀 아깝잖아요. 혹시 주변에 소중한 분한테 추천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왜 내 입으로 좋다 그랬으니까, 거기서 대부분은, 거기서 아니오라고는 안 해요. 앞에서 예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요. 두 부류가 나눠지죠. 예, 예. 좋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처음에 긍정적인 예스를 많이 나오게 하라고요. 어떤 뭐 아 그렇습니까? 계속 본인이 이 서비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가 계속 나올 타이밍 그때 훅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본인 입으로 좋다고 계속 나올 수 있게. 왜 내가 결정한 거기 때문에 다 좋다고 그래요. 그럴 때 이런 좋은 서비스 주변에 소중한 분한테 소개, 그러니까 소중한 분한테 소개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아니요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자기 입으로 네 그런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저희가 소개해 주시면 또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또 더 서비스해 드릴 수 있거든요. 사장님 소개로 이렇게 받으면 또 제가 훨씬 더 서비스가 잘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예 한 다음에 들이대면 웬만큼 해줘요. 갑자기 들이대니까 그렇지. 갑자기. 예예예 좋아요 좋아요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멘트 이런 소중한 서비스를 사장님도 주변 분들한테 그 뭐 주변 분들 소중한 함께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네라고 할 거 아니에요.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서비스를 더 해드릴 수 있거든요. 사장님 추천이라고 하면 더 좋은 서비스 해드릴 수 있으니까 세 분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받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받는 걸로 끝나지 말고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지금 전화 한 통만 주시면 훨씬 이분이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까지 할 수 있게. 그 자리에서. 통화 안 되더라도. 앞에 예스 예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들이대세요. 갑자기 들이대니까 나한테도 부담스러워하거든. 그래요. 감사합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